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체적 강사 김경혜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어른들과 함께 운동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서 하는 체조. 자, 일단 서서 하는 운동 하겠습니다. 자, 발은 어깨걸이 정도 하시고 엄지발가락을 아래 살짝 모아주는 느낌입니다. 조금 가볍게 내쉬고 어깨를 가볍게 펴실 거예요. 어깨 긴장을 풀시기 위해서 따사따사 어깨를 풀어줍니다. 하나, 둘, 두. 자, 양쪽 어깨를 바짝 끌려 올리시면 자, 하나, 둘, 쭉! 바짝 끌어 올려서 자, 어깨와 귀하고 만날 수 있도록 더 올린다 자, 하나, 둘, 펄써 다시 한번 코로 숨을 들어 마시면서 하나, 둘, 쭉! 바짝 끌어 올려주시고요 양쪽 어깨 똑같이 자, 하나, 둘, 펄써 자, 가볍게 한번 털어봅시다 하나, 둘, 투 자, 팔 살짝 끌고셔서 긴장을 풀어주시면서 어깨 힘이 코드 쭉 빠져나가시도록 해주시고요. 자, 천천히 코로 숨을 들어 마시면서 자, 몸을 살짝 일으켜서 쭉 기지개 바닥에 쭉 펴보시고 다시 한번 천천히 숨을 들어 마시면서 자, 가슴 활짝 열어주시고 바닥에다 가볍게 한 번 더 쭉 펴보시고요. 천천히 올라오셔서 계속해서 집중해주시고
집어. 자, 손을 머리에 깍지. 자, 이제 오른쪽 가슴을 숙여서 옆구리 근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자, 들어가시고 내쉬고. 둘, 팔꿈치를 최대한 끌어올려서 당기는 힘을 강하게. 셋, 넷, 다섯. 자, 반대쪽 들어가시고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올라오셔서 가볍게 툭 떨구시고. 자, 발쪽 펴주시고 손, 허리 올려주시고요. 자, 이제 우리 좌뇌, 우뇌를 깨워줄 수 있는 중심잡기 좀 해보실 거예요. 자, 이제 오른쪽 발도 살짝 90도로 돌려주시고 밑에 디디고 있는 왼발에 집중을 딱 해줍니다. 그렇죠. 자, 이 상태 움직일 수 있으면 발목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발 담그셔서 왼쪽 발을 위로 올려주시고 그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천천히 내려주시고. 좋습니다. 자, 다시 발 어깨 넓이 정도 하시고요. 뒤꿈치 드시면서 발약을 좀 주무실 거예요. 자, 등도 살짝만 들고 중심을 잡으시면서 발약근을 꽉 잡아주시면. 그렇죠. 우리가 한 가지 운동을 하실 때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뒤꿈치 드는 것 자체는 종아리 근육과 몸 전체의 근육을 강화시키시면서 요식을 예방할 수 있는 발약근을 꽉 주시는 거예요. 자, 천천히 내리시고. 중심은 잡을 수 있을 만큼만 하시면 되십니다. 무리하지 않도록 하시고. 자, 다시 뒤꿈치 살짝 들면서 발끝 대신 쭉 하시고요. 발약근을 꽉 조여보시겠습니다. 그렇죠. 중심을 잡으려고 할 때 뇌가 활성화되십니다. 자, 천천히 내리셨다가 한 번 더 하실게요. 자, 들어가시면서 뒤꿈치 살짝 들면서 발끝 대신 쭉 해주시고. 집중할 때 뇌 전체가 아주 엄청나게 세포들이 깨어나고 활성화가 되십니다. 그렇죠? 자, 내리시고. 자, 가볍게 한번 털어주시고. 자, 다시 한번 손, 허리 짚으시고 고관절. 우리가 운동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게 관절은 돌려주고 근육은 늘려주고. 예, 굉장히 몸에 많은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자, 오른발 들어서 바깥으로. 하나, 천천히. 둘, 셋, 넷, 다섯. 좋습니다. 발 꼬셔서 왼발 들어서 바깥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툭. 좋습니다. 가볍게 툭 떨구시고.